자, 개별 구매 종목 68호 지정 종목입니다. 68호 지정 종목인데, 여러분들 이렇게 차트를 보시면 알지만요. 자, 1500원대에서 1차 바닥을 지지를 잡고 다시 2000대를 추가 돌파를 못하고 지금 주가가 밀렸는데요. 자, 다시 1500원대에서 1차 바닥은 잡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차트를 가만히 보시면 알지만, 자, 이 종목은요, 스테인리스 본강 절삭 가공 업체입니다. 자, 대주주 물량이 약50%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영업이익을 들어가서 보면, 자, 5년 연속 흑자 지속입니다. 자, 흑자 지속이고, 현금 흐름도 뭐, 대단히 좋지는 않지만 아주 양호한 그런 기업입니다. 자, 현재 이 구간은, 자, 바닥 1500원대에서 2000원을 못 넘어갔잖아요. 자, 2000원을 못 넘어가고, 자, 추가 반등권이 더 와야 되는데, 2000원대를 못 넘어가니까 이 주가가 지금 밀리는 겁니다. 자, 이 구간에서 영업이익이 흑자 지속이 된다라고 해도, 이 종목이 메리트가 있으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1500원에서 3000원까지 올라가면, 뭐, 무조건 이거는 매도 물량이 나오는 겁니다. 자, 나오는 건데, 이 종목이 2000원도 넘어가지 못하고, 이 초장기, 이 평선에서 저항을 받고 지금 주가가 정확히 때려 맞고 지금 밀리잖아요. 자, 밀리면서 1500원 전 저점을 깨고 다시 1400원대에서 지금 매수세가 1차 오고 있는데요. 자, 이런 종목이 이번에 뭐 1300원을 깨고 내려가면 이 종목은 아주 좋습니다. 1300원을 깨고 내려가서 한 700원만 떨어진다 그러면 아주 투자 메리트가 있죠. 그런데 이게 쉽게 이전에도 1500원대에서 1년 넘게 이게 바닥을 잡고 홀딩을 이게 지지를 받으면서 올라온 종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이 추가 하락이 강하게 올수 있는 모멘텀이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왜? 지금도 이게 저평가 구간이거든요. 이게 지금 반토막이 난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한번 바닥을 잡고 상승 턴이 온다라고 하면 일단 직전 종고점, 자, 1900원대까지는 한번 기술적 반등 구간을 노려서 홀딩을 할수 있는 이런 종목입니다. 자, 영업이 흑자 지속에 주가는 지금 반토막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공략할 때 전저점을 깨고 내려가면 추가 하락이 더올 수도 있기 때문에 아무리 영업이익이 좋고 뭐 반토막이 났다라고 해도 수급이 강하게 오지 않거나 아니면 어느 특정 누군가가 강하게 밀어젖긴다면 이 종목은 밀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을 여러분들이 공략을 하실 분은 자, 손절가를 굳이 잡고 들어갈 종목은 아닙니다. 이번에 한번 1300원대에서 자, 한번 진입을 들어가가지고 성공을 해서 홀딩을 하면 자, 240일선을 넘어가면 홀딩이고요. 홀딩이고 한번 바닥 턴을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자, 영업이 흑자 지속이고요. 그 다음에 대주주 물량도 좋고 자, 지금 현재는 반토막 난 이런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을 매수를 할 때에 전저점을 깨고 내려가면 손절권을 잡고 들어갈 거냐? 아니면, 아, 이 종목 지금도 반토막인데 여기서 더 반토막이 난다 그러면 결국 700원대라는 얘기거든요. 700원대면은, 아이고, 그냥 거저 먹는 거죠. 거저 먹는 거니까 손절 안 잡고 그냥 홀딩하고 있을래. 이따가 700원까지 반토막만 더 떨어지면 나머지 물량을 충분하게 실어도 절대 값어치가 떨어지거나 불안한 종목이 아니다. 700원대, 1000원 미만대만 떨어진다 그러면 이 종목은 거저 주워 먹는 거다. 자,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전략을 짜시고서 접근을 하시고 공략을 하셔야 됩니다. 자, 동종목은 굳이 손절가를 잡고 들어갈 종목은 아니다. 단지 강한 수급이 언제 오느냐, 이번 바닥을 잡고 상승 턴이 언제 오느냐, 자, 그 구간만 여러분들이 잘 보시고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